우리가 도량을 운용을 하다 보면 5만 사람이 다 오죠. 다 오는데 이 도량에 온 사람들의 다수의 도량이지 한 사람의 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이게 맞게끔 하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따끔하게 뭐로 할 거는 뭐로 해야 됩니다. 뭐로 해서 이 사람이 있음으로 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따끔하게 뭐로 해가지고 이게 요게 신도가 사찰에 왔는데 배우러 왔는지 가르치러 왔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럼 나는 배우러 안 왔다. 그러면 가르치러 왔습니까?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올 때 아닌 걸 왔으니까 인자는 오지 마라 하십시오. 배우러도 안 오고 가르치러도 안 왔는데 이거 왜 옵니까? 쓸데없이 오는 시간 낭비하고 오지 마라고 하십시오. 그럼 딱 잘라 이야기할 때는 할 수도 있어야 이것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수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수장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을 무조건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버릇이 안 고치지는 사람은 저쪽에 사회 나가서 많이 당하고 거기서 일부 좀 드러내고 요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친해 뿌리라는 얘기죠. 요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해내고 감당을 못할 사람이면 솔직히 이야기해 갖고 요렇게 떠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큰일 나거든요, 이게. 요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도량을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나가갖고 다른 말을 할까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인연을 정확하게 다 보내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여기가 뭔가 잘못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량을 이래 가진 분들은 도량에 온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갈수 있는 내 자신이 지금 갖추어졌는가? 지금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뭐 하는 곳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이게 다스릴 수 있는가?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내부터 지금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사찰도 망합니다. 사찰, 교회 엄청나게 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걷는다, 이 말이죠. 걷어가지고, 이때 막 사찰 막 체리던 시대잖아요, 이때까지는. 체리던 게, 이제는 정리를 할 때입니다. 갑오년부터는 이거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갖고 사찰도 엄청나게 이렇게 금매물 있죠, 금매물. 경매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찰, 교회 엄청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때는 체리, 우후죽순으로 체리했는데, 감당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할 일을 못 하니까 기운을 발복을 못 시킨 자리는 전부 다 내놔야 되고, 이것이 다시 전부 다 도자로 싹 밀게 됩니다, 앞으로.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하니까, 그러면, 사찰 같은 거 싸게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다.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님한테 딱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전부 다 봐줄 테니까, 봐갖고 기운 다스려 줄 테니까 싹 밀어버리고 아주 좋은 걸 이렇게 내가 그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체리했기 때문에 안 체릴 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도량이 하나 생긴다라는 것은 승생도 하나 생겨야 됩니다. 멘토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멘토가 자격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거둘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 거둬지는가는 앞으로 보면 압니다. 지금까지 그 행편이 어려우면 이거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큰 사찰 있잖아요. 큰 사찰 같은 데는 전부 다 그게 우리 겁니다. 사찰이 스님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고 백성 것이고 이것이 사회 거예요.
사찰을 잘 쓰십시오. 어떻게 잘 쓰냐? 그 사찰에 가면은 그 기운이 참 좋은 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렵고 할 때 내가 산에 갈 때도 산까지 못 가면 그 사찰에 그 환경을 잘 만들어 다듬어 놨으니까 이거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쓰면서 전부 다 갖다 준 것도 전부 다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못 쓰지를 못하면 이거는 우리 거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쓸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아주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기운도 잘 이렇게 해놨고 또 스님들이 또 저거 뭐 간수만 하는 게 아니고 총수부도 해갖고 싹싹 밑에 간수들은 간수되기 전까지는 막 이게 막 빗자루 싹싹 쓸어가지고 가면 깨끗하게 해놨어요. 공부돼갖고 실력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해놓은 곳을 가서 잘 쓰면 됩니다. 잘 쓰면 되고. 그렇게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갖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는 사람을 보면 스님이 보이든 사람이 보이든 우리가 애를 갖추고 인사하는 거는 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렇게 스님을 보더라도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단전에 손을 올려서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의 자기의 조직의 법도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법도를 찾아야 돼요. 단전에 손을 올려서 내가 다스곳이 인사를 이렇게 애를 갖추는 거 이런 거는 사람 대 사람입니다. 스님도 사람이고 지식인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우리가 볼 때 사회에서 보는 분도 지식인이고 스님도 지식인입니다.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도 이 사회도 지금 지식을 갖추어 놨고 그쪽에 사찰에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방법대로 지식을 갖춰 놓은 사람들이니까 이걸 동등하게 보십시오. 우리 우애라고 쳐다보고 무릎 꿇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식인들 대 지식인들, 사람 대 사람이 봐야지. 근데 무릎 꿇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런 것들 스님을 보면 삼배하라고 그러면 당신도 내한테 삼배하면 나도 삼배 같이 할게 그러십시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한테 내가 절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사는 데에 아주 빛나게 해줬을 때 아주 이것을 공경하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나도 애를 갖추면서 같이 맞절을 해서 반절은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것이 윗사람이지. 나는 떡 앉아있고 삼배해라 이렇게 하고 떡 받으면 머리를 들고 쓰리십시오 가라. 그거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머리 때리지 말고 그런 데가 절 하지 마십시오. 요런, 이제 앞으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사회를 바르게 접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지. 아주 사람이 동물 짓을 하고 아주 아직 성장도 안 해갖고 밑바닥에 짓을 하면 하늘에서 기운을 줄 수가 없어. 이해돼요?